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저 원수는 떠네 저 원수는 떠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일주일간 살다가 오늘 주님 예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겉으로 또는 속으로 지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주님, 요즘 또다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변이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안디옥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그 가족, 그 주변인들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 지켜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또한 주님,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까지 오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해를 무사히 보내고 다가오는 2022년도도 주님 임재가 따르길 소망합니다. 다시 살아가는 한 주간 이 모든 은혜 함께 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한절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욥이여,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고 내 입의 혀가 말을 시작합니다. 내 말은 정직한 내 마음에서 나오고 내 입술은 아는 것을 솔직하게 쏟아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하신 분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내게 대답하십시오. 일어나서 할 말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나 마찬가지며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겁을 줘도 당신이 놀라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을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데서 당신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죄도 없고 잘못도 없다. 나는 결박하며 불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서 흠을 잡으시고 나를 당신의 원수로 여기신다. 그분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가까이서 감시하신다고 하더군요. 보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당신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은 그분을 그분을 거역해 거역해 다툽니까? 다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하시는 하시는 일을 일을 굳이 굳이 설명하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꼭 극적인 순간에 드라마가 끝나거나 아니면 60초 후에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죠.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어떤 심리에는요, 미처 마치지 못한 일을 마음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다하지 못한 일이 계속 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떠오르는 것이죠. 이게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아주 극적인 순간에 끝내는 이유는 미완결된 드라마를 완결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시청자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다음 회차 시청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드라마만 이런 방법을 쓰는 줄 알았더니, 아니, 글쎄, 우리 큐티책, 새벽나라 새나도 이 자이가르닉 효과를 쓰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어디죠? 다시 욥기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이 디모데후서를 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이 욥기를 좀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근데 욥기가 다시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욥기 말씀을 더 집중해서 읽으라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주인이 하인에게 시장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무엇을 사왔을까요? 바로 혀를 사왔다고 합니다.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비싸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또 주인이 하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오늘은 값이 싸고 맛없는 음식을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무엇을 사왔을까요? 예? 이번에도 또 혀를 사왔다고 합니다. 주인이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물었대요. 아니, 며칠 전에 맛있는 음식을 사오라고 했더니 혀를 사왔지. 그런데 오늘은 맛없는 음식을 사오라고 했는데 왜 똑같은 것을 사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좋은 것으로 치면 혀만큼 좋은 것이 없고 나쁜 것으로 치면 또 혀만큼 나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제일 좋기도 하고 또 제일 나쁘기도 한 혀를 가지고 가족이랑 친구랑 그리고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적인 이러한 대화 속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은요, 이 대화를 보면 사실 대화라기보다는 공격과 반응을 하는, 방어를 하는 그러한 대화처럼 보였습니다. 고난을 당한 욥에게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라고 친구들이 공격하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방어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는 봤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엘리우라라는 친구는요, 이전의 친구들과 사뭇 다릅니다.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귀를 좀 기울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욥의 친구 빌닷은요,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니 주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욥이 한순간에 자식을 다 잃었을 때 죄를 지었으니까 그 꼴이 된 것이다 라고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화법이 이러한 화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즉, 지금 나랑 대화를 해봅시다 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솔직한 말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전에 욥의 친구들에게는 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욥과 싸워서 이기려고 덤비는 마치 그런 사람들이었죠. 욥, 너는 지금 틀리고 나의 말이 맞아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는요, 이기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으려는 그러한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과 대화할 때 여러분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목사님도 여러분 때에는 그랬지만 우리 나이 때는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들려요? 잔소리로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막 반박하고 이기려고 덤빕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휴, 야, 무슨 말을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 부모님의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대화의 정의를 바꿔야 됩니다. 대화는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또 전능하신 분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엘리우가 이러한 말을 왜 하는 것일까요? 바로 나를 지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말,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을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 친구들, 우리는 흔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을까? 찾아보고 나의 생각을 점검해보고 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내 생각, 내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먼저 그렇게 듣고 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엘리우는 이전에 친구들은 자기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엘리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마찬가지입니다. 나 또한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욥의 친구들은요 욥을요 약간 자기보다 낮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죄로 인해서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 그렇게 보면서 자기 위에서 마치 내가 위에서 욥을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깔보듯이 욥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온은요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욥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하고 대화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혹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을 좀 수용하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대화법을 배웠죠. 첫 번째, 대화는요 이기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거두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대화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옆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본격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죠. 엘리후는 욥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고 결백하고 또 불의한 일도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욥은 불평합니다. 욥의 말이 여러분 사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욥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입술을 잘 지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후는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욥이 처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입술을 왜 잘 지켜야 될까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도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여러분, 혀는 우리 몸의 작은 일부일 뿐이지만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지만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입술을 잘못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되고 내 입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나의 대화의 패턴을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대화를 해서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곳이 화기애애해지고
즐거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를 나누게 해주세요. 두 번째,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엘리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대화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화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생각, 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내 생각을 관찰시키고 또 이기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들어보며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입술을 잘 지켜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더 드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아낌없이 바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데 쓰여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내 입술을 잘 지켜서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며 그렇게 내 입술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저기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